아메리카노. 빵과 아메리카노는 친구, 아니, 친구, 뭐, 친구. 이거 사진 커트 나중에 한번 해봐요. 예뻐. 아, 이거, 이런 건, 이거 뭐야? 몽블랑, 크루아상. 초코 몽블랑. 생크림 몽블랑. 요새 몽블랑 빵이 유행이야? 이 몽블랑 빵. 생크림 카스테라. 초코. 생, 과일, 타르트. 우리 그때 이거 블루베리 빵 먹었었는데. 이거 우리야? 어, 이거. 어머, 그거는 되게 앙버터. 독특하다. 앙버터. 빵이 그냥. 단팥빵 2,500원이나 돼. 수보로 앙버터 하고. 얘는 소보로 앙버터고, 얘는 뭐야? 앙버터인데 무슨 앙버터? 라우베. 이게 왜 이래? 아, 그래? 배도 빵빵하고. 어, 배도 빵빵하네. 이거는 무슨 소금빵, 고다치즈, 슈아버터, 슈아바타, 홍어밀, 깜바뉴. 아니, 이분은 저기 외국 갔다 오셨나봐. 빵 종류가 엄청나네. 치즈 바게트, 포도범벅, 치즈 프레젤. 파브리치즈. 이거 갈릭 버스터. 육종 마늘. 와. 아, 이게 맛있어 보여. 커피디, 소보로빵, 마약 옥수수, 생크림 인자인, 오카나와, 오키나와. 저희는 이걸 샀답니다. 커팅 해주시죠. 커팅. 찬양하는 광빈님이 커팅을 하고 계십니다. 커팅. 이제 모양을 우겠지 않을까? 찬양하는 광빈님. 잘 잘리네. 이게 안 잘리네요. 빨리 다음이다. 그거는. 네. 이거 어제. 답답하셔서 심리365님께서 나섰습니다. 네, 손으로 부시는 게 맛있죠, 빵은 역시. 네. 손맛이에요. 그렇죠. 역시. 저는 네. 이런 거 보면 착각해가지고. 네. 볶음밥도 막 이렇게 하나로 하잖아요. 뭐 저는 좋은 게 있어서 음식점에서 두 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습니다. 저는 안 자릅니다. 저는 자릅니다. 가위로 안 자릅니다, 그냥. 손으로 찢어먹어. 손으로 찢어먹어. 안 찢어먹어도 괜찮죠. 근데 손님 붙이기 싫어가지고.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삼창식 하시는데 이 소금빵 같은 걸 이런 걸 가져가가지고 찢었어요. 맞아, 이렇게 큰 빵을.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자르고 나서 손들이 다 나오시는 거예요. 나와서 좀 빵을 찢어가지고 찍어. 맞아, 찍어.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영국 정도에도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자를까요? 네. 저는 그게 깜짝 놀라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하면 분별하듯이 그러니까 자기 앞에 딱 나눠줘야 돼요. 근데 원래 한 몸이라는 뜻은 뜯어서 먹고, 그 다음에 거기는 그러지, 찍어 먹었지. 영국에 성공해 가니까, 한두 발에다가 먹고 넘겨. 그러면 중간에 그분이, 저, 신부인과 그분이 닦아줘. 그럼 또 먹고, 넘겨 이렇게 돌아가. 이게 한 몸이라는 뜻이지. 코로나 시대에는 영국.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뜯어지게 안 오지잖아. 그렇지. 끄질 잔을 돌려라.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고. 역시. 뭐, 할 때. 아이고, 근데 이제 제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시지요. 네. 거기는 약간 이제 PCA가 우리나라가 초신대로 나온. 맞아, PCA가 원래. 네. 대역배라. 여기는 빵과 아메리카노. 빵과 아메리카노는 친구, 아니, 친구, 친구. 사진 끝도 나중에 한번 해봐요. 예뻐. 난 안 먹어. 이건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앙 하고 먹어야 되니까 앙 한 번에 앙 빵 아니 나한테 없지. 두뇌를 좋아지게 하는 빵. 와 진짜 맛있다. 이거는 약간 계피 맛도 나요. 살려줘 빵이지. 이건 버터. 안 맛있구나. 거의 비장이네요. 이건 오래 그랬어. 우리 좀 전에 밥 먹고 온 거 맞죠? 이거는 이거 새롭게 먹는 거 같아. 밥 빼따로 빵 빼따로. 먹는 건 달라. 모처럼 외식이라 아까 싹 긁어먹고 왔는데 다시 시작이네. 네가 자리를 만들어낸 거야. 진짜. 아까 빵을 봤는데 비싸네. 빵이 많대요. 빵이 많대요. 쌀을 넣고 뭐가 많을까. 저번에 좀 남겼죠.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지 엔도르핀이 막 SQ가 높아서 그래요. SQ 높은 분들이 총 집결해가지고 먹는 게 다 좋아 되나? 노선 아. 이 놓쳤네. 아. 우리 목사님 귀여운 아. 아. 더 크게 다시 어?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 번. 어머 어머 너무 클로즈했다. 어머 너무했다. 산책해야지. 아 이게 손이 말을 안 드네. 이거 만약에 우리 친구한테 보여주면 우리 무사님 이런 모습이 있었어. 너무 귀여운 시간이에요? 네?